상남자 빙고 해주세요. 상남자 빙고. 야, 이거 사진 봐라. 아니, 왜 낚시로 잡아놓고 권총은 왜 겨눠? 여름에 찬물, 아니, 겨울에 찬물, 여름에 끓는 물로 샤워함. 아니, 이게, 이 상남자야? 이거 뭐 팽형당하는 사람 아니야? 카드 안 쓰고 현금만 씀. 아니, 이거는 90년대 사람이잖아. 핸드폰 한번 쓰고 부셔버림. 아, 컨셉이구나. 아, 밥상에 고기 없으면 밥안 먹음. 면도날이 녹슬어 있어. 파상풍 걸려요. 아이디 캐릭터 지을 때 주먹으로 키보드 두번 내리침. 야, 이건 좀 멋있다, 근데. 야, 이거는 좀 멋있다, 이렇게. 쿵쿵 쳐가지고. 야, 이건 진짜 상남자인데? 피곤하면 그 자리에 누워서 잠. 나 이거는 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요즘은 잠을 잘못 자서 수면에도 굉장한 무리가 있지만 옛날에는 진짜 그냥 자고 싶으면은 어디든 가능했어요. 길에서도 잘라면 자고 그냥 어디든 진짜 가능했어요. 막 락페 놀다가 졸리면은 그 공연장에서 그냥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잤어요. 이런 상남자식 사고방식에 좀 취해 있을 상태였죠. 공연장에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뜨문뜨문 서 있는 데 있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잤어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켜보면서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이렇게 보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막 뿌듯해. 난 이상한 놈이야. 아, 역시. 아, 기분 좋다. 난 이상한 놈이야. 이러면서 되게 뿌듯했어. 그리고 이게 끝나서 이제 이게 락패가 막 2박 3일 해요. 2박 3일 해가지고 이제 자야 된단 말이야. 하루를. 근데 어디서 자? 보통 이게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몇 키로를 걸어가야 돼요. 한 4키로 정도 이렇게 걸어. 걸어가지고 찜질방에 도착한 다음에 찜질방 가면은 이제 수면실이 꽉차 있어요. 저는 이제 PC방에 있는데 PC방에서 들고 자요. 찜질방 PC방 엄청 차가워요. 거기서 이렇게 자면은 아침에 사람들이 컴퓨터 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또 웅성웅성해. 뭐야, 이 사람? 뭐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은 아침에 이렇게 그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에 이렇게 깨. 이러면 눈 슬쩍 뜨면서 또날 보고 웅성거리고 있군. 역시 난 이상해. 아, 좋아. 이러면서 진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자고 그걸 되게 뿌듯하게 여겼어. 에어컨 히터 보일러 안 틈. 이거는 틀어야지. 이건 어쩔 수 없고요. 핸드폰으로 카톡, 문자, 인터넷 안 하고 전화만 하. 이건 정반대. 전화만 안 해요. 전화하면 너무 싫어. 아, 전화도 하지 마. 아, 전화도 하지 마. 무서워 죽겠어. 막 떨려. 심지어 초딩 때는 이제 버디버디를 하면은 거기서만 말을 막 겁나 많이 해. 거기서만 말을 막 겁나 많이 하고 실제로 만나면 한마디도 못 해요. 그래서 막 자괴감에 들었어요. 난 도대체 뭐 하는 놈일까? 난왜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면 한마디도 못하는데 온라인상에서만 이렇게 수다쟁이가 돼가지고 재잘재잘 떠들까? 실제로 만나서 한마디도 못하는 내가 너무 싫다 막 이랬어. 집에서 팬티 외에 다른 이복을 걸치지 않음. 아, 팬티도 벗어야지. 아, 이거 하남잔데 이건. 진정한 상남자가 만든 빙고가 아니네. 그리고 상남자는 빙고를 만들지 않아요. 상남자 특! 빙고 만들지 않음. 컴퓨터 끌때 코드 뽑아서 금. 이건 화난 우리 엄마잖아. 어? 화난 우리 엄마잖아. 컴퓨터 끌때 코드 뽑아서 끄는 사람은 화난 우리 엄마랑 MBC 뉴스 기자. 그두 명밖에 못 봤어. 저축, 주식, 코인 안 함. 저축은 해야지. 주식, 코인은 몰라도. 최소한 저축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초조림. 엄마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 이건 쓰레기잖아. 어? 이건 쓰레기, 이건 짱구도 안 그래. 어? 이거를 빙고를 완성을 시키면 수감 중일 것 같아요. 과자 봉지 터뜨려서 감. 그래, 그렇게 살아라. 나르시즘 테스트. 이거 옛날에 해본 것 같기도 한데. 사람들이 나를 거만하다고 생각한다. 난 거만하지 않아. 난한 번도 거만한 적이 없었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동의함. 권위 있고 성공적인 자신. 그런 모습을 난 항상 상상하고 있지. 사람들이 내 말대로 따르길 원한다고? 당연하지. 사람들은 내 말대로 따르고 있어. 다들 채팅창에 내 욕을 해.
좋아. 내 말대로 되고 있어. 불을 질러. 그래.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날 칭찬할 때 부끄럽다. 칭찬해주세요.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느껴봐야겠으니까. 퇴. 얼굴 짱코. 머리 겁나코. 부끄러워요. 누가 토마토 좀 던져. 미쳤나봐. 뻑큐 뻑큐 뻑큐. 나가. 왜 저래. 엿먹어. 장피해요. 그만. 칭찬 충분해. 그 정도면 충분해. 아, 조금 부끄러운 것 같은데. 조금 부끄러워. 아주 조금. 중간쯤.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쉽다. 자, 너희들은 내 욕을 한다. 나는 순돌이를 조종하는 흑마법사. 시작해. 나에게 버큐를 다오. 그렇지. 올라온다. 버큐. 위로 향한 버큐. 아래로 향한 버큐. 다 온다. 다 온다. 그렇지. 아주 쉽구만.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뭐 평범? 죄송해요.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런 건 나에게 있을 수 없어. 동의하지 않아. 거울을 보는 게 좋다.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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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아. 이 세상에서. 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지지? 아, 난 거울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래, 그렇게 살아라.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해도 상관없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제가 더 행복합니다. 상관없... 아 잠깐만, 이거 동의하지 않아야 나르시즘인가? 그건가? 아니 내가 제일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없어. 내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허락하지 않겠노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 아니 다른 사람이 입장을 가질 수가 있나? 타인이 입장을 가질 수가 있는 존재였나? 오직 세상은 나만을 위해 돌아가는 게 아니었단 말인가? 이 의견 너무 어려운 의견인데. 다른 사람의 입장이 존재하다니 너무 어렵군. 외모나 몸매를 보여주는 게 좋다. 눈두루루루 두루루루루루루루 눈눈눈눈두두 눈눈눈눈두루 두두루루루. 아, 이게 100점이 아니라고? 아, 이게 어떻게 100점이 아니지? 아, 너무 힘들다. 게임하도록 하겠다. 아, 화장실도 갔다 올게요, 여러분.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래, 그렇게 살아라.